시에 5호, 시레벨 5호 했는데 뭐 배웠어요? 뭐 배웠던 것 같아요, 5호에선. 그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뭐래요? I'm sorry. 이렇게 하면 된다죠. 자, sorry 어떻게 써요? 와이에요. I eat 알막 중에 이 됐어요. So, re. 이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때 I'm sorry라고 하면 돼. I'm sorry. 자,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더라? I am의 줄임말. Sorry의 뜻은 뭐예요? 미안하다예요. 미안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무슨 시라 그래요? 종류가. 이런 시를 갖고 있을,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라고 해요? 어떤, 미안한. 그렇습니까? 어떤 일, 미안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인데요. 자, 예를 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am하고, is하고, are. 이세 녀석을 묶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be 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인데요. 이다란 뜻으로 쓰였는데요. 어떨 때 이다가 되냐? 얘가 미안한이죠. 미안한. 근데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되냐면 미안하다로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잘 생각해서 정리하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하면 문장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된 거예요. I'm sorry 해서. 누가? I가 내가, 나는 이란 뜻이고, I'm sorry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미안하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not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난 미안하지 않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m not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괜찮아. I'm sorry, 그랬더니 괜찮아. 뭐라고? 안 들려요? It. 오케이, 이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우리의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였나요? 그것은 괜찮아, 라는 것만 보고, 이 뒤에 숨어 있는 카드에 말을 할수 있도록 연습했나요?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응? 그것은 괜찮아, it's okay예요, it's okay.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케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괜찮아. 좋아. It's okay. It's okay. 자, 그러면 it는 또 뭐의 줄임말일까요? It is의 줄임말이에요. 또 나왔네? 오케이의 뜻이 뭘까요? 괜찮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일, 괜찮은 일. 어떤 시 앞에 또뭐 있네? 비동사 있네. 합쳐서 뭐가 됐어요? 괜찮으니 얘 때문에 괜찮다가 된 거야. 이세 뜻은 그것이에요. 그것. 자, I'm sorry라고 왜 말했는지 저 선생님 패드를 봐서 알죠. 친구가 뭔가 실수해서 발을 밟는다든지 뭐툭 쳤다든지. 그러니까 I'm sorry 그랬더니 어? 괜찮아. It's okay. 어? 크게 안 다쳤어. It's okay. 그러면 괜찮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괜찮지 않다는 It's not okay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I am not sorry 하듯이 It's not okay 하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 Are you okay는 너는 괜찮니인데 You are 오케이는 무슨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고, 괜찮은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고, 얘또 뭐예요? 비동사죠. MER. 그럼 이거 합쳐서 뭐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you are okay는 뭔 뜻이겠어요? 너는 괜찮다가 된 거야. 묻지 않는 말이 된 거예요.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넌 괜찮니? 너는 괜찮지 않다. 그렇지. You are not okay 하면 괜찮지 않다가 된 거예요. 또 비동사 뒤에 not 집어넣네. I am not sorry. It is not okay. You are not okay. 됐습니까?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아. 그렇죠. Yes, I am. 뒤에 Yes, I am. 생략된 말이 있는데, Yes, I am. 앞에서 너 괜찮니라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죠. 괜찮으니까, Yes, I am. Okay. 그렇지. 예,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고, 괜찮은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고, 얘또 무슨 동사, 비동사, 얘랑 이렇게 합쳐져서, 나는 괜찮다. I am okay. Are you okay? Yes, I am okay. 오케이,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번엔 안 괜찮대요. 그렇죠. No, I am not. No, I'm not. No, I am not. 그렇지. Are you okay? 했더니 No, I am not okay. 난 괜찮지 않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6번은 지금 하고 있어서 알겠지만 뭘 배우고 있어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답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시들이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둘다 쓰기 숙제를 안 내는데 어머님들한테 쓰기 숙제가 제출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꼭 제출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